조금 더 욕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함수를 만든 거였는데, 우리가 클래스도 템플릿으로 해서 일반화된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 실행을 한번 이 소스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스는 뭐 별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CCC1, CCC2, CCC3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CCC1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형, 이제 private member에서 private 생략한 겁니다. XY가 있고, 생성자에서 XY를 받아서 그냥 출력을 하는 거예요. XY를. 그냥 간단하게 프린트로 해서 출력을 하는 클래스고요. CCC2는 이제 더블형인데 똑같아요. 출력하고, CCC3는 요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CCC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랑 뭐 이거 std 콜론 콜론 스트링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스트링 콘스턴트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해서 문자를 가지고 놀건것 같아요. 그래서 C1은 인티저, C 여기 얘는 더블형, 얘는 캐릭터, 얘는 콘스턴트 캐릭터 포인터 스트링형으로 해서 해가지고 출력을 해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뭐 별건 아니지만, 이 CCC1이랑 CCC2, 3라는 이 클래스가 세 개가 너무 닮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클래스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인티저, 더블, 더블. 얘도 캐릭터였으면, 그런데 여기 캐릭터가 아니, 캐릭터랑 캐릭터 포인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자료형을 우리가, 두 개의 자료형을, 이렇게, 이거 주석 처리할 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잡고, 컨트롤 K, C 누르면,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컨트롤 K, U 한 다음에요. 컨트롤 K, C. 아이씨, 어우. 자, 뭐,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파일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에러가 나죠. 왜냐면 뭐 여기 CCC1 대표적으로 그냥 CCC라고 하고요. 여기도 CCC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템플릿으로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TEMPLATE 템플릿이라고 하고 우리 지금 클래스 자료형을 아까 두 개가 달랐으니까 T1 클래스를 계속해서 써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억셀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 T1, 결정되지 않은 형이 T1, T2다. 그럼 얘는 같은 형이긴 하지만, 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얘는 T1이라고 하고요. 얘도 T2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인티저가 아니고, T1, 아유. T1, 얘도, T2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만 바꿔주면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되면 너무 다행인데 안될것 같아요. 뭐 잔뜩. 자, 이제 여기서 이거 이제 다 지워버릴게요.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틀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함수랑 템플릿으로 클래스를 만들 때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 뭐 이렇게 사실 해놓으면 그냥 클래스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C1, C2, C3라는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CCC, 여기, CCC1이 아니죠. CCC로 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합시다. 자, 여전히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클래스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템플릿 인수 목록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예요. 자, 지금, CCC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는 결정되지 않은 자료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걔를 이제 객체를 이렇게 만들기 전에는 T1과 T2가 무슨 형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면, 이런 식으로 T1은, 여기 나오죠? T1은 무슨 형입니까? 우리 인티저형이잖아요.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알려줘야지 에러가 없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꺽쇠를 하고서요. 지금 둘다 더블형입니다. 얘도 더블형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에러가 없어지고, 얘는 무슨 형이죠? 하나는 캐릭터형, 하나는
일단 const c의 캐릭터 포인터 자 이렇게 줘도 되고요. std 콜론 콜론 스트링이라고 해도 돼요. 콘스탄트 이거 왜 이러죠? 아 여기 억세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주고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잘 나왔네요. 그래서 클래스도 이렇게 템플릿으로 해서 만드는 클래스가 있겠네요. 그래서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 때는 함수랑 다르게 일단 결정되지 않은 자료형을 먼저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때도 꺽쇠를 이렇게 써요. 자, 꺽쇠 안에 자료형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자료형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여기 이 부분은 뭐라고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std 콜론 콜론 str string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결과는 똑같고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 ccc로 해서 이번에는 인티저랑 캐릭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c4는 자, 인티저로 뭐3 캐릭터로 B.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4도 출력을 해보죠. 자, 이것도 뭐죠? C3가 아니고 C4로 해서 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래스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얘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료형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 그 자료형은 객체를 만들기 전에, 여기다 꺽쇠를 하고서 결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템플릿까지 배우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뭐, 잘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템플릿까지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클래스들을 찾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어떤 클래스가 템플릿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요 이게 자료 구조와 관련된 클래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자료 구조를 안 배웠는데 자료 구조라는 것은 뭐 인티저형을 가지고 노는 거나 더블형을 가지고 노는 거랑 알고리즘은 똑같거든요. 내가 인티저형을 가지고 놀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더블형이 들어가면 그게 안 된다 이러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자료형과 관련된 클래스들은 일반적으로 자료형을 딱 명, 어, 그 자료 구조와 관련된 클래스들은 자료형을 결정하지 않아요. 알고리즘은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어떤 클래스를 찾는데 템플릿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자료형이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꺽쇠로 해서 거기에다가 원하는 자료형을 결정을 하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MFC에서 대표적인 이제 이 컬렉션 클래스들인데 여러분들이 그건 몰라도 되겠고요. 배열이나 뭐죠 이게 그 키밸류 쌍으로 되어 있는 뭐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이고 뭐 링크드 리스트 이런 건데 어쨌든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특징을 자료형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클래스고 객체를 만들 때는 꺽쇠에다가 여러분들이 자료형을 결정하고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죠.